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25장에서 여호와의 왕국 건설 내용에 이어서 오늘 26장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6장 1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는 일을 말씀하셨고 7절로 21절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힘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입니다. 16절에 보면 환난이나 징벌이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범위를 말씀하실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에 포함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일인데 추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추올이라는 말의 뜻은 출생의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기도했다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결과 18절은 그동안 잉태하고 산고를 겪는 힘을 내가 다 쏟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으로 온전히 다 쏟아드렸더니 19절에 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빛난 이슬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내 힘 갖고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하여 내 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으로 충성하는 힘으로 쏟아드리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내 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받아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